나 거짓말이야. 이거 거짓말을 치고 있어. 무조건 거짓말이야. 이런 거 듣고. 많이 들어요. 애교는 제가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감히 이깁니까? 안녕하세요. 빅톤의 맏형 승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밸런스 게임 스타트. 질문. 굿. 알죠. 밸런스 게임 양자택일 같은 그런 느낌. 선택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멤버들한테요? 아니요, 질문 이런 거는 못 들었고 그냥 재밌었다고. 수빈이 게 제일 재밌었다고. 수빈이 거 꼭 챙겨봐야겠네요. 하나의 노래만 들을 수 있다면 태병찬이 부르는 Black Dog, 보안세가 부르는 See You Again. 하나 둘 셋. 보안세가 부르는 See You Again. 둘 중 하나만 선택하시오. 빅톤 없이 살기, 머리카락 머리카락 없이 살기. 하나 둘 셋. 빅톤 없이 살기. 머리 소중해요. 평생 유튜브에서 하나의 영상만 볼 수 있다면 미칠남 보기. 와우. 발렌타인 고백 영상 보기. 하나 둘 셋. 발렌타인 고백 영상 보기. 좋아하는 주종은 소주, 맥주, 소주. 너무 쉽다. 광고 모델 제안이 들어왔다. 간장약? 지사제? 하나 둘 셋. 지사제. 지사제가 근데 뭐야? 궁금한데 이거는 직접 다 팬 여러분들이. 좋네요. 찍어 먹는 방법 선택. 감자튀김에 간장 찍어 먹기. 회 케첩 찍어 먹기. 하나 둘 셋. 감자튀김에 간장 찍어 먹기. 조카 놀아주기. 한세 같은 조카 놀아주기. 세준이 같은 조카 놀아주기. 하나 둘 셋. 세준이 같은 조카 놀아주기. 다시 포지션을 정했을 때 승우는 춤 진짜 못 추는데 보컬계 한 획 긋기. 노래 진짜 못하는데 춤신 춤왕. 하나 둘 셋. 춤 진짜 못 추는데 보컬계의 한 획 긋기. 활동 의상 고르기. 말도 안 돼 착장으로 하울링 활동. 오 마이 갓. 하울링 착장으로 말도 안 돼 활동. 하나 둘 셋. 말도 안 돼 착장으로 하울링 활동. 하루 종일 한 멤버와 같이 있어야 한다면 하루 종일 애교 부리는 병찬이, 하루 종일 고음 지르는 승식이. 하나 둘 셋. 승식이. 둘 중 하나를 못 하게 된다면 노래 부를 때 앓는 소리 안 내기, 노래 부를 때 섹시한 표정 안 짓기. 하나 둘 셋. 노래 부를 때 앓는 소리 안 내기.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키 작아지는 대신 비율 좋아지기, 키 커지는 대신 비율 나빠지기. 하나 둘 셋. 키 작아지는 대신 비율 좋아지기. 같이 있고 싶은 멤버는 진진자라를 1년 동안 부르는 찬, 찐이야를 1년 동안 부르는 승식이. 이거는 하나 둘 셋. 승식이. 승우의 샤워 타입을 고르면 평생 혼자서 따뜻한 물로 샤워, 빅톤이랑 찬물로 같이 샤워. 하나 둘 셋. 평생 혼자 샤워. 둘 중 하나를 보여줘야 한다면 수트 입고 버블팝 10번 주기. 와우. 핫팬츠 입고 우리 집 한번 주기. 하나 둘 셋. 이건 쉽다. 수트 입고 버블팝 10번 주기. 더 재밌을 것 같아요. 한세 노래 부를 때 목소리가 되게 재밌고 귀엽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제가 많이 웃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머리카락 없으면 안 돼요. 머리카락 없이 못 살아요, 저는. 애들은 뭐 머리카락 없이 살기 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다 거짓말이야. 이거 거짓말을 치고 있어. 무조건 거짓말이야. 빅톤 없이 살기. 찬이, 병찬이, 세준이. 아니다, 세준이 아니다. 끝! 두 명. 이건 무조건 100%다. 이거 7명 다 밑에 거 선택했다.
그쵸? 이건 무조건 아니에요? 와, 미칠려면 어떻게 다시 봐요? 전 진짜 첫 번째예요. 지우고 싶은 과거. 절대 못 봐, 이거. 이거는 절대 못 봐요. 진짜, 최대한 안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저희의 모든 면을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보고 꼭 멀리멀리 도망가지 말아주세요. 저희와 함께 더 좋은 거 많이 남겨요. 톤이 입덕했으면 커버 영상들, 커버 영상들, 그리고 승우의 직캠. 아, 그쵸. 전 무조건 소주예요. 맥주는 배불러서 안 돼요. 아, 물론 맥주는 이제 이렇게 시원한 거 덮거나 그랬을 때일 끝나고 맥주 한 잔으로 딱 시작하고 그다음 무조건 소주여야 돼. 배부르면 안 돼요. 저 요즘 되게 좋아하는 거 있는데 뭐야 그 어디지? 하이네켄에서 나온 클라우드에서 나온 드래프트 그 캔맥주가 있어요. 맞나? 파란 색깔. 아, 그거 너무 맛있어요. 그 약간 작은 사이즈도 나오거든요. 아, 딱이에요. 사이즈가 딱이에요. 소주. 아, 소주는 무조건 안 가리는데 참이슬 좋아하고 가끔 때때로 진로 너무 맛있죠. 별로 저랑 좀 거리가 먼것 같은데 관장약은 좀 관장약은 이름부터 뭔가 별로 땡기지 않아서 어우 별로 땡기지 않네요. 지사제 차라리. 즐거운 관람. 저는 회는 초장이랑 그 쌈장이 없으면 절대 못 먹어요. 저는 회에 쌈장 이렇게 섞어서 초장이랑 쌈장 섞어서 먹어야 되고 감자튀김은 간장 맛있을 것 같아요. 제가 또 간장을 좋아하거든요. 좀 약간 짜게 먹는 걸좀 좋아해서 간장 뭐나 써서 나쁘지 않아요. 케첩 가끔 때때로. 근데 요즘은 또안 찍어 먹는 것 같아요. 그 원래 그 감자 맛이 좋더라고요. 좀더 얌전할 것 같아요. 한세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친구여서 살짝의 두려움. 세준이는 제가 빡 누를 수 있거든요. 제가 좀 진정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세준이 같은 조카는 별로 할게 없어요. 그냥 계속 맛있는 거 주면서 타이르면 돼요. 노래가 중요해요. 노래를 더 잘하고 싶어요. 춤도 뭐 좋은데 노래 진짜 못하는데 추망이면 가수 되기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춤못 추는데 보컬 한획 그으면 오 가수 될수 있잖아요. 노래 잘해야지. 노래 그것 때문에 요즘 고민인데 노래 잘해야 돼요. 뭐 이하이 선배님의 홀로 이런 거 듣고 컴백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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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들어요. 사실 이거는 너무 두개다 말도 안 되는 질문이어서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말도 안 돼. 착장 눈딱 감고 그래 무대 멋있으니까 하울리 말도 안돼 삐. 승식이 고음 지르면 저는 더 크게 지르면 되니까 저는 더 크게 지르면 돼서 애교는 제가 못하잖아요. 병찬이 제가 어떻게 감히 이깁니까? 승식이 고음도 뭐 이긴다는 말은 아니지만 제가 또한 고음 하거든요. 아, 제가 또 목소리가 되게 커요. 제가 더 크게 지를 수 있고 승식이가 포기할 만큼 제가 더 오래오래 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제가 어떻게 그래요? 앓는 소리를 안 하는 게 낫죠. 노래 부를 때 섹시한 표정. 이거 무대에서 표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표정이 너무 중요한데 노래 부를 때 앓는 소리는 굳이 안 내도 다른 느낌으로 부를 수 있으니까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좀 자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표정으로 좀더 연구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키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비율이 너무 중요한 거라서 키 커진데 비율 안 좋으면 키 작아지는 거 나쁘지 않다 생각해. 비율만 좋으면 돼요. 삐. 아, 진진자라는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진진자라가 노래가 또 생각보다 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메인 보컬이 부르는 찐이야를 듣는 게더 좋을 것 같네요. 좋아했었죠. 좋아했는데 이제 별로 반응이 재미없어졌어요.
별로 반응이 재미없고 애들이 너무 다 컸어. 이제 다 커서 이제 혼자 씻으려고요, 따뜻하게. 세준이가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는데 요즘은 저보다 더해요. 걘 진짜 찬물로 자주 씻더라고요. 아무렇지 않게 승낙해요. 별 재미없어. 튕기는 맛이 있어야지. 아, 이거는 여러분들을 위해서예요. 우리 앨리스를 위해서. 큰일 나요, 이거는. 핫팬츠. 상상해보셨어요? 차라리 수트이고 버블팝 100번도 줄수 있어요. 버블팝 100번 줄수 있어. 앨리스 여러분들이 되게 제대로 준비를 해주셨네요. 와, 질문이 좀 이렇게 난이도가 높았고 제가 상상도 못한 질문들이 많았는데 너무 재밌게 촬영을 한것 같고 여러분들의 궁금증에 조금이나마 해결이 이렇게 되셨으면 좋겠네요. 앞으로도 저에게 이런 궁금한 것들 많이 많이 물어봐 주시고 저희도 모든 거에 대답을 잘 해드릴 테니까 우리 앞으로도 더 가까워지고 행복하게 좋은 추억 남기면서 함께 합시다. 이번 밸런스 게임 재밌게 봐주세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